연일 2030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오늘도 청년들과의 소통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청년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라며 성장을 회복해 기회가 더 많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혜수 기자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오늘 청년 공약은 대학생 언론인들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이 후보는 희망이 쉽게 싹트지 못하는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며 해법으로 기회가 더 많은 세상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성장이라는 화두를 자꾸 던지는 이유도 현재 있는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 원천인 문제 자체를 없애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성장을 회복해서 여야 의원 전원에게 기본주택 입법 논의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며 정책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이 후보는 오래된 문제에는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다며 고품질의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기민함이 부족하다며 아쉬움을 드러낸 선거대책위의 재정비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해찬 전 대표와의 회동도 추진 중인데 또 다른 구원투수로 꼽히는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도 절박함이 안 보인다고 쓴소리를 냈습니다. 확실한 컨트롤 타워, 그다음에 책임과 권한이 좀 모호하고 비효율적인 체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개선을 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양 원장은 다만 이 후보와는 수시로 소통하는 사이라며 선대위 참여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OBS 뉴스 배혜수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 윤곽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만나 총괄 선대장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후보 선대위 1차 인선이 마무리됐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인사와 관련된 그런 뭐 후일담 이런 거는 전혀 믿지 마십시오. 각자 자기 생각일 뿐인 거니까. 그럼 발표되면 여러분들이 보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 원톱 체제는 확실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자리를 제안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논의된 내용 저도 전달을 받았고요. 거의 대부분의 내용에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상임 선대위원장은 이준석 대표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등이 거론되고 공동 선대위원장에는 김기현 원내대표, 나경원 전 의원, 원희룡 전 지사 참여 가능성이 나옵니다. 실무를 지휘할 선대 본부장에는 주호영, 권영세, 정진석, 윤상현 의원의 임태희 전 의원까지 합류할 수 있습니다. 선대위와 별개로 외연 확장을 위한 후보직소 국민통합위원회에는 김한길 전 민주당 대표 영입 가능성이 큽니다. 합류한다면은 뭐 중도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성이 있다고 봅니다. 금태섭 전 의원 합류 여부도 주목되는데 합류하면 선대위 확장성을 보여주는 카드가 됩니다. 다만 경선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홍준표 의원은 평당원 백의종군 하겠다고 선을 그으며 원팀을 위해 윤석열 후보가 직접 찾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